시장님. 영광이다, 누네시 영광. 시장님, 시장님. 야구인가 봐, 야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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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, 가지. 여러 명이 같이 타고. 그러니까 회장님. 네. 그 회전 노타리는 하실 건지 말 건지? 다 찬성이죠, 다. 아, 그러세요? 그럼요. 여기 사고가, 네. 사고가 해마다 서로 고친답니다. 그러면 사장님. 예. 요거는 그냥 빠르게 해버립시다. 없애는 건 쉬운데 만드는 그렇죠. 그죠.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거 할아버지가 돼서 나 어렸을 때 여기가 그럼 내가 나이 먹어도 할아버지가 되고 우리 할아버지가 나 여기 있었어. 이래서 이런 거 잘합니다. 예예. 이해해 주세요. 첫 번째 노인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빨리 검토하세요. 첫 번째. 예. 두 번째 오다가 회전 노타리는 거의 이견이 없으시고 무조건 신속하고. 세 번째 여기에 대한 얘기는 사균공과가 빨리 와서 이걸 내가 할까? 여기 정비할 수 있는 예를 수립할까? 어? 됐지? 근데 아까 이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나무도 뭐 옮겨달라고 그러신 막 이런 거 그러면 이거는 뭐 다르게 활용하면 돼. 그런 거. 그 한 지금 현안은 네 가지. 하다 보면 이렇게 회전 차려서 시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약간 조금이라도 신천면이 변화가 된다 그러면은 이 면민분들한테 조금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시장님 모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뭐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거를 면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평창면! 네. 센터에 오셔서
가지고 그래가지고 네. 카드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오래 끌려가지고 이제 10개씩 되는 순간 이제 우리 노인 학생 있잖아요. 거기하고 어린이집 여기가 좀 주차장이잖아요. 그럼 의외로 여기가 핫하게 뜬다고요. 근데 전체 도시 설계는 각각의 포인트가 있어야 돼. 그 다음에 여주시청으로 해서 넘어가는 그 거리, 그게 오늘 우리가 걷잖아요. 이것과 똑같은 걸 강요 구현하는 거예요. 나이 드신 분들은 어르신들 운전을 못 하잖아요. 어디?